사실은 우리가 누끼에 대해서 여성들이 약간 알러지가 있었어요. 누끼의 잘못된 사용 예가 뭐냐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나 어버이 주일에 며느리들아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예, 사용을 해서 이 룻기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며느리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룻기 설교한다 그러면 아, 또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얘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해야 되는 맨날 죄책감. 한편으로는 짜증과 죄책감 사이에서 들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룻기하고 에스더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룻기에서는 사람의 말 속에서는 나타나는데 룻에서는 딱 한 번 나타나요. 룻기에서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정경에서 빼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과연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 에스더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왕비 이야기, 그 전기로서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굳이 볼 건 있네. 이름도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에스더서는 되게 평가절하되거든요.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 성경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룻기나 에스더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여기서는 우연이 많이 나타나요. 우연. 우리 기독교나 구약 성경 시대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연이 엘리멜렉의 밭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다. 섭리, 보이지 않는 손길,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룻을 역사하시거나 에스더서는 그게 더 극적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되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